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정읍에 눈이 내렸습니다. 와, 저 새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도 날고 있고. 자,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펼쳐져 있답니다. 논에도, 밭에도, 다 산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나무에도 눈이 내리고. 그렇지만, 길은 이렇게 제설을 잘 해주셨네요. 자, 저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학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부츠를 신고 걸어갑니다. 그림처럼 예쁜 정읍의 수곡 초등학교입니다. 짜잔. 학교 운동장이 너무 궁금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개의 발자국입니다. 개의 발자국. 이것은 분명히 저의 발자국은 저렇거든요. 즉흥적으로 장갑도 안 끼고 나와가지고 손도 너무 시렵고 코도 시렵고 이렇게 막아야 되겠어. 그럼 또 김이 서려. 맛좀 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짜잔.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의 발자국을 짠. 여기도 짠. 짠짠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버드덕 소리 들리나요? 그네에도 눈이 오고 시소에도 눈이 오고 눈이 내렸습니다. 저거는 쳐고 났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짜자잔. 손쉽다. 와, 이게 지금 눈안 오는 장소. 와, 진짜 그림처럼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침범하고 싶지 않는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정읍에는 눈이 때렸답니다. 안녕!